예,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금리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금리 추가 인상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국내 시장에서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압박도 좀 있는 상황인데요. 채권 시장 움직임하고요. 또 글로벌 자금 흐름들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문홍철 DB금융투자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예. 미국이 일단 다음 주 FOMC에서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미국 금리가 슬금슬금 올라서 네. 10년물은 이미 3%대 위로 올라오는 분위기인데요. 네. 예. 미국의 이제 은행주도 좀 올랐고 조금 위쪽으로 더 열어놔야 되나요? 예. 이제 그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있을 때는 네. 이 금리가 보통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그럼 최근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더 강해지는 모습이 있지만 네. 오히려 금리는 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모습은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금융시장에 선반영이 돼 있는 반면에 그 이번 달에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 지표 안에서 그 임금 관련된 지표가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정말 미국에도 찾아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좀 심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최근에 미국 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오면서 다시 3%에 안착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보통 보면은 어떤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올라오면은 계속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국채 금리가 어떤 상승 추세는 당분간 좀 지속될 걸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이었나요? 10년물이 3% 찍을 때 시장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네, 주가도 네. 충격을 받았는데 네. 뭐 지금은 그런 예, 좀 받아들이는 것인지 네. 충격은 조금 3% 이제 좀 위쪽에서 움직일 개연성이 높고 그렇더라도 시장 충격은 이제 이전처럼 크지는 않다. 예. 네.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러게요. 이제 한번 가본 길을 가는 거는 그렇게 뭐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진 않거든요. 네. 이전에는 계속 3% 아래 있다가 갑자기 처음으로 이제 3% 위로 올라오니까 올해 네. 1, 2월에는 상당한 충격이 이제 있었던 거고요. 예. 그 반면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전 이 미국채 10년물의 고점이 3.13%였습니다. 네. 그거에 비하면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만약에 3.13을 좀 넘어서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금리가 많이 오를 경우에는 일부 충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좋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업 실적들도 당연히 좋아질 거고 그렇다면은 주가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예. 결국은 이제 채권 시장도 뭐 마찬가지로 이 자본 시장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는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요. 한편에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채권을 예. 정말 시장에 풀어버리면 어떡할 것이냐. 그렇진 않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예, 잔고가 좀 줄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예, 그 네. 전체 잔고에 네. 있어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게 중국이죠. 중국이, 예. 가지고 있는 게 미국채를 약 한 1.2조 달러 정도 가까이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감소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주 미미한 양이고 이제 보통 보면은 뭐 은행도 보면 그 돈을 빌려 준 사람이 오히려 돈을 빌린 사람보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더 마음을 졸이면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네. 비슷한 상황인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채권자고 미국은 이제 빚을 진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진 사람이 더 떵떵거리는 그런 네. 상황이 이제 늘 벌어지는 건데 중국이 이 미국채를 매도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거라고 저희는 보지 않고 최근에 위안화가 좀 약해졌지 않습니까? 예. 그 위안화가 약해지면 한국도 그렇지만 외환시장을 개입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좀 팔고 대신 이제 자기네 통화의 약세를 좀 저지하는 예. 그런 이제 개입을 늘 하게 됩니다. 이 그런 과정에서 좀 자연스럽게 중국의 미국채 보유가 좀 줄어든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이걸 무역 분쟁의 어떤 결과로 보시는 거는 좀 과잉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이제 쏟아붓기 시작하면 그건 사실은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무역 측면에서 거의 전면전에 가까운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 읽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제 채권이라고 하는 게 보유가 있고 새로 계속 신규 발행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네. 예. 기존에 팔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면 뭐 상환되고 조금 덜 사고 이러면 네. 잔고 차이도 좀 있을 수 있는 것 그렇죠. 같고요. 예. 자, 국내 채권 시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하고의 금리 역전이 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초창기에 우려했었던 외국인 자금의 이탈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네. 채권 시장 쪽으로 오히려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그런 추세가 오히려 강화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이상하다. 예. 원래 금리 차도 우리나라가 훨씬 금리가 낮고 그런데 왜 한국을 이렇게 외국인들이 사냐 네.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올해 외국인이 샀던 채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특정 국가의 채권을 산다는 건 네. 결국 그 나라 통화가 강해질 걸로 보고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보면은 뭐 원화가 뭐 이렇게 강해지기는 않았고 오히려 신흥국들은 오히려. 예. 더 크게 통화가 약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 채권을 사는 거에 대해서 아 우리나라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이게 굉장히 조심하셔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사는 채권 중에 올해는 상당 부분이 이 재정거래 때문에 매입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환율 베팅을 해서 원화가 강해질 것 같아서 산 게 아니고 네. 그 국가 간에는 이자율 차이를 보정해서 그 재정거래 기회가 있으면은 사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안 들어오는 아비트리지 네, 이런 아비트러지 거래 수요가 있는데 네. 그게 올해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당 부분 있었고요. 그 갭을 이제 먹기 위한 외국인들의 원화 채권 매수가 있었던 거지. 그 갭을 먹는 데는 그 환율의 방향성이나 이런 건 무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순수하게 다른 모든 위험을 다 해치하고 위험 없이 들어왔는데도 차익거래 기회가 있으니까 들어온 거지. 네. 뭐 이게 뭐 환율이나 한국의 어떤 전망이 좋아서 들어온 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그런 그 요인들로 인해서 채권 쪽으로 자금이 들어왔지만 썰물처럼 뭐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예, 네, 그거는 전혀 나중에 이제 예. 그런 뉴스가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 재정거래 기회는 있을 땐 들어오지만 없을 땐 나오거든요. 분명히 올해 들어왔던 애들이 재정거래 기회가 사라지면 분명히 나갈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이 환율 때문에 들어온 애들은 나갈 때 큰 충격이 있지만 이 재정거래로 사는 거는 들어오든 나가든 그게 환율이나 금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잔고가 나중에 좀 줄더라도 재정거래가 나가는 거라면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네. 이제 다음 주가 미국의 FOMC 아닙니까?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고 지금 분위기는 12월도 한번 올리는 네. 거죠. 예, 그러면 이제 FOMC가 있고 나서 이번에 기자회견이 있나요? 어떤 코멘트 같은 걸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관전 포인트하고요. 예, 우리 또 계속 금리 인상 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압박하고 있잖아요. 금통의 예, 고민은 더 깊어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금리를 인상을 다음 주죠. 이제 네. 할 거고요. 거의 100% 반영이 돼 있고 이번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네.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제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시장에서는 최근에 미국의 임금 지표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가 괜찮으니 혹시라도 다소 매파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조금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뭐 다음 주 인상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후의 인상 속도를 더 세게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완만하게 가져갈 것인지 이 뉴스를 다음 주에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올리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갭, 양자 간의 갭이 상당히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미국만 올리면 안 되고 금리차는 유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좀 올려야 될 필요성을 느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10월 달과 11월 달에 두 번의 금통위를 우리나라가 올해 남겨두고 있는데 네. 최근에 워낙에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상당한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유동성 자체를 좀 통제하기 위한 통화 정책에 대한 요구가 계속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도 최근에 이 금통위원 7명인데 그중에 이제 한 분이 명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표명을 한 상태고요. 저희도 아마 올해 중으로는 한번 인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0월이냐 11월이냐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오늘 이제 채권 시장 얘기 또 외국인 그 자금 흐름 쭉 얘기했는데요. 또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앞으로 좀 체크해야 될 변수 알려주십시오. 예, 10월 중순에 그 미국이
환율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예. 1년에 이제 두 번, 그러니까 4월하고 10월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무역 분쟁 우려가 같이 겹쳐지면서 이 중국이 혹시 미국의 환율 보고서 안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들이 좀 있고요. 그 안에는 현재 이제 어떤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국가가 있고 그 안에 중국도 들어가 있고 이제 한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무역 분쟁의 어떤 압박 차원에서 이 미국이 혹시라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거나 중국은 설사 못하더라도 혹시라도 이제 우리나라를 어떤 시범 케이스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우려가 나오면 아마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하락할 개연성이 있고요. 이 펀더멘털이 좋아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거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데 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냥 원달러 환율이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타협을 하겠다고 보고 있지만 이 10월 달에는 이런 이슈들을 우리 연휴 끝나고 나서 바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이제 채권 시장 방향 그리고 최근의 금리 인상 분위기 관전 포인트까지 왔습니다. DB금융투자 문홍철 연구위원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케돈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